4월 5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가 전하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나사로의 보안. 일반적으로 전기 작가들은 반 고흐가 교단을 떠나 화가로 새 출발을 한 1880년부터는 종교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에 기독교 신앙이 반 고흐의 예술적 견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반 고흐는 신앙 교육을 받은 젊은 시절과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던 시기에 이어 종교와 근대성의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삶과 예술에서 모두 종교와 근대성을 종합해내기에 이르렀다. 반 고흐는 특히 두 권의 책을 손 가까이 두고 매일 읽었다고 전해진다. 하나는 토마스 아 캠키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였고 다른 하나는 존 번이언이 쓴 철로역정이었다. 반 고흐에게는 철로역정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안내자와 같은 책이었다. 그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지상의 삶은 시련과 고뇌로 가득 차 있으며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 위험을 뚫고 함정을 피해 나아가는 일종의 여행길이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녹아있는 사상을 전적으로 수용했고 편지에서도 몇 번이나 그 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 고흐는 그리스도를 본바다가 자기 삶에 미친 영향을 동생 테오에게 설명하면서 숭고한 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나오는 종교적 금욕주의를 서슴없이 받아들였고 스스로에게 일체의 육체적 쾌락이나 안락을 허용하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빈센트 반 고흐의 종교적 사고와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일과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신앙을 실제로 구현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다. 그의 신앙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반 고흐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다.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길 잃은 사람을 구하고 병자를 치료하며 굶주린 자를 먹이고 멸망해가는 세상에 희망을 주러 온 섬기는 자의 표본이었다. 따라서 참 기독교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통과 인간에게 베풀었던 수고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렘브란트의 나사로의 부활에서 감동과 영감을 받은 고흐는 자신만의 해석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그렸다. 그의 그림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고독과 절망,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초월하여 구원을 갈구하는 그의 열망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사로의 부활은 작품 속에 손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리는 대신 태양을 상징적으로 예수로 묘사하고 붉은 머리의 고흐는 나사로를 자신처럼 붉은 수염이 있는 얼굴로 그렸고 무덤 앞에 있는 자매는 고흐가 아르레서 친분 있는 녹색 옷을 입은 롤렌 부인과 화려한 줄무늬가 새겨진 검은 옷을 입은 진우 부인이다. 화면을 지배하는 밝은 태양은 부활의 영광을 승화시킨다. 부활한 창백한 모습은 고흐 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고흐가 처한 현실을 초월한 구원을 향한 절실함이 녹여있다. 이 그림은 생레미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그린 작품으로 동생 테오가 파리에서 미술상으로 일하면서 구한 렘브란트 나사로의 부활 프린트를 형에게 보내주었고 그것을 본 고흐가 감동을 받아 그린 그림이다.